육부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뽀뽀뽀동님 오늘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차에다 많이 싣고 와요? 호텔이요? 네. 어느 호텔이요? 호텔. 바로 용인. 호텔이요. 용인에 있는 호텔이요? 와, 뽀뽀뽀동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앞에 계획표를 봤는데 콘도라고 써 있습니다. 콘도는 뭐죠? 콘도는 바로 수영장입니다. 아니요, 오늘은 우리 계획은 저기 어린이 박물관에 갈 거예요. 안 됩니다. 어린이 박물관 너무 재미있는 곳이래요. 거기 가면은 우리 뽀뽀뽀동이가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한번? 네, 처음으로 우리의 차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예. 예. 그렇군요. 뽀뽀뽀동님, 안전벨트 잘 맸나요? 시청자분들한테 배를 보여주면 어떡해요, 뽀동님. 뽀동님도 안전벨트 딩동댕. 뽀뽀님도 안전벨트 딩동댕. 저는 2년 동안 뽀동님이 안전벨트를 매줬습니다. 아, 역시 형아밖에 없네요. 뽀동이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못 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뽀뽀와 뽀동이가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을 갔나 봐요. 여기는 어딘가요, 뽀동님? 아이, 그냥 필요 없다. 아구 더워라. 뽀동이는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나. 더 줄었어, 뒤에. 뽀동이 학생, 맨 앞에 앉아주세요. 키가. 자. 뽀동이 학생.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건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뭐가 있는 곳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1층. 이건 뭔, 이건 뭐죠? 로켓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이 아픕니다. 아. 이곳은 100년 전 어린이를 만나다? 100년 전 어린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죠? 100년 전 어린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 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100년 전 어린이를 만날 수 있나 봐요. 강정환 선생님의 구연동화 한번 들어볼까요? 구연동화 한번 들어볼까요? 뽀뽀님? 뭐라고 들려요? 네. 이야기 모았습니다. 이야기요? 오늘과 오늘날의 말이 틀리다고 하는데
자, 아빠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잠이라는 건 뭘까요? 잠이. 잼입니다. 딩동댕. 새끼. 새끼입니다. 딩동댕. 아해. 어린이입니다. 어? 딩동댕. 어, 뽀뽀님 이거 어떻게 다 알고 있나요? 왜냐면 그다음에. 아까 이따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네, 데일은요? 데일. 데일은 좀 어렵네요. 제가 데일. 데일 아빠 무슨 말인지도 아빠도 모르겠어요. 데일? 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정답은 제일입니다. 예, 제일 제일이라고 하네요. 또 싸움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어, 싸움 딩동댕. 토끼는요?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 딩동댕. 아, 이렇게 이게 옛날 말이었나 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네, 어떻게 알았어요? 전에 다 봤기 때문에. 아, 다 봤군요. 포동님 잘 그렸어요? 어디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그렸어요, 포동님? 이렇게. 이야, 이건 뭔가요? 별인가요? 아니, 엄마 배. 아, 엄마 배를 그린 거예요? 야, 포동님. 어, 뽀뽀님은 뭘 그렸나요? 뽀뽀님. 자연을 그렸어요? 어, 바닥에 누우면 안 돼요. 어, 아니. 뽀뽀님 뭘 그렸나요? 저는 자연. 아, 자연을 그렸어요? 네. 나무가? 네. 애들한테 한번 보여줄까요? 시청자분들 좋아요 한 개씩 꼭 눌러야 합니다. 네. 아, 이거 그림 보고 눌러주세요.